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육하원칙을 적용해본 지경주식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주요 내용은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61회 방송에 소개된 지경주식 심리극의 등장인물과 역할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심리극은 심리조종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경주식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의 마음을 안전하게 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극의 인적 요소의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지경주식 심리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육하원칙의 누가에 맞춰 심리극의 인적 요소에 해당되는 진행자, 주인공, 보조자, 관객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인적 요소에 맞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넣어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행자는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저는 디렉터라는 단어가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진행자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하원칙에 의거해 심리극 진행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행자는 언제?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을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어떻게 극화하고 연출하여 왜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는다. 잉여 현실은 주인공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고 심리극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심리극의 소재입니다. 상상, 바램, 추억과 기억들이 잉여 현실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완성은 잉여 현실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무언가 이룰 수 있게 진행된다면 행위 완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진행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극화하고 연출하여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습니다. 즉, 진행자는 주인공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잉여 현실의 행위 완성을 돕는 사람입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 이야기를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극으로 극화합니다. 심리극의 극화는 진행자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인공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은 언제?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을? 자신의 잉여 현실을 어떻게? 극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왜? 행위 완성을 경험한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주인공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잉여 현실을 극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행위 완성을 경험합니다. 다음은 보조자아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보조자아는 언제?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을?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어떻게? 특정 역할 수행을 통해 왜?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는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보조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다루기 위해 특정 역할 수행을 통해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는 진행자, 주인공과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관객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관객은 언제?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무엇을?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어떻게? 목격하고 동참하기도 하면서 왜? 안전한 투사를 경험한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관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목격하고 동참하기도 하면서 안전한 투사를 경험합니다. 관객은 상황에 따라 주인공도, 보조자도, 진행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육하원칙을 적용해본 지경주식 심리극을 한 번 더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진행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극화하고 연출하여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습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주인공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잉여 현실을 극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행위 완성을 경험합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에서 보조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다루기 위해
특정 역할 수행을 통해 주인공의 행위 완성을 돕습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관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 현실을 목격하고 동참하기도 하면서 안전한 투사를 경험합니다. 이상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육하 원칙을 적용해본 직영주식 심리극이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